씨랑 안 맞을 줄 알았어요. 네. 조용구 씨랑 안 맞을 줄 알았어요. 네. 안 맞을 것 같더라고요. 예. 네, 한 이제 14년 살면서 예. 이제 정말 계속 매일매일 안 맞다는 거를 느끼면서 이제 서로 여행을 갈 때는 이제 차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조용구 씨가 운전하고 이제 제가 뒤에 타는데 이제 그 공간 안에 갇혀서 이제 최소한 한 두세 시간을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는 멀미가 너무 심해요. 차를 타자마자. 그래서 그냥 들어가자마자 바로 잠이 들어야지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는데 조영 씨는 차를 딱 타는 순간 이제 음악을 너무 이제 MR을 이제 막 크게 틀어 자기 노래 앨범을 네. 자기가 노래 부르려고 MR 반주만 나오는 MR을 근데 MR 틀고 본인이 직접 육성으로 노래를 육성으로. 하는데 움직이는 노래방이네요. 제가 멀미가 너무 심한데 명곡을 들어도 멀미가 나는데 조영구 씨 노래를 신곡을 그 어떻게 그렇게 많이 냈나 모르겠어. 10곡이 되는 노래를 메들리로 계속 노래를 부르면 10곡이 메들리가 있어요. 제가 잤어야 되는데 못 자가지고 멀미가 너무 심하고 제가 토할 것 같고 막 뒤에서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막 그런데다가 조영구 씨가 나이가 들면서 자꾸 이렇게 향수를 뿌려요 몸에다. 진한 향수를 진짜 그 노래 막 움직일 때마다 막 그 진한 향수를 막 내뿜으면서 자기 신곡을 막 열 몇 곡을 부르면 진한 향수가 진해져. 너무 진짜 정말 너무 힘들다. 네, 뛰쳐 정말 창문 밖으로 뛰쳐 나갈 수도 없고 진짜 너무 괴로워서. 예? 여행을 안 가면 되지 않아요? 서로 그래도 이제 애기 때문에 이제 가족이니까 이제 애도 있고 하니까 이제 약간 여행은 이제 주기적으로 가족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빠도 있어야 하고 이제 엄마도 있어야 하고 이제 구색 맞춰서 여행을 주기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애들 다 숙제해야 되고. 그쵸. 너도 아빠가 있다, 엄마가 있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아빠 보는 아들 반응은 어때요? 아이는 이제 이어폰 꽂고 자기 거 하잖아. 나 안 듣는다.